자, 경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경기 전장은 트위스티드 매드우고요. 자, 5시 문 장재호 선수, 11시 레브린스 도유현 선수입니다. 와, 또 중립인데요? 이번에도 중립 영웅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맵은 장재호 선수의 데뷔부터 해서 예전부터 쭉 중립을 또 쓰기도 좋고. 데뷔를 논하기에는 네. 어디 짬찌가 데뷔를 논하십니까? 지금 장재호 선수 연차가 지금 몇 년 차신데. 아까 장재호 선수 그렇게 오래된 맵이 아닌가. 왜 그 블러드 캐슬도 이 맵이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게 한 2005-6년 되나요?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저희 나이도 헷갈릴 정도잖아요. 네, 네, 그런 뭐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장재호 선수의 사실 0506이면은 네. 장재호 선수가 뭐 0203 때부터 워크를 했다고 쳤을 때 네, 그렇게 해오셨을 때 거의 사실상 데뷔부터는 한 거나 마찬가지 맵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포즌스러운 전에 그 레인 오브 카오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실상 1년 차인가 밖에 안 나죠. 아, 그렇죠. 0203이니까. 아, 그렇네요. 예, 제가 이번에 네. 그 독일에서 그 팝 퀴즈를 했었는데 아, 네네네. 네, 레인 오브 카오스가 나온 그 연도. 연도가 언제냐. 연도 월까지 맞추는 문제가 있었어요. 02년 아, 6월쯤인가요? 줄라이였던 것 같은데. 줄라이에 7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맞췄네요. 네, 6월 아니면 7월이니까 네. 어쨌든 포즌스로는 거의 1년 정도 차이 났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가 몇 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소인 선수랑 얘기했었지만 네. 이 맵에서 이 맵 문제 자신 있게 얘기했다 틀려가지고 아, 루라 부끄러웠던 아, 네. 오렌지 캠프가 몇 개냐 당당하게 아 16개지 이걸 왜 모르냐 12개였어. 12개죠? 이게 533이 531로 바뀌고 초록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네. 533 생각해가지고 아 뭐 16개네 당연하게 16개잖아 딱딱딱딱 했는데 틀려버리고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이번에도 또 파열로 한 번 더 나왔어요. 예. 자, 근데 대각선이고 멀티를 먹고 지키는 데는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라빈스가 좀 확장을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아유, 이 맵에서 언데드가 확장을.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로가 확장을 좀 견제할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조금만 아, 이 맵도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멀잖아. 너무 멀어요? 네. 제약이, 너무 멀어. 제약이 좀 많네요. 아, 너무 멀어. 네, 우선 같이 멀티 따라갑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영웅으로 가도 사실상 바로 뛰는 거 아닌 이상 멀티 먹는 거에 견제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달려야 견제가 되는데 지금 레비 선수도 상대가 안 오고 중립인 거 보니까 이 금광도 좀 더 빠르게 땡겨가지고 지워버렸죠. 그렇죠. 원래 보통 한 번 올 걸 대비해서 좀 또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바로 나갑니다. 자, 아이템은 굉장히 공평하게 둘 다 서클릿이 나왔고요. 아, 서... 에? 서클릿 나왔잖아요. 아, 판다? 네. 아... 서클릿. 아, 에. 뭐 나이트 엘프가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아, 팔았네요. 예, 그래요. 아, 여기 서클릿 나왔고요. 네. 여기도 뭐 서클릿이나 뭐 스브나 뭐 이렇게 좀 바꾸지 않을까. 회피부적이 들고 있나요? 회피부적 좋거든요. 아, 좋은데 지금 있습니다. 당장 타이밍 이런 걸 좀 땡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전 스부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 거 팔아버리고 서클릿 샀는데 자 돈이 좀 딸리거든요. 네, 저것도 팔고 그냥 저는 스부로 테프로? 어 날아갔어요? 어디로 간 거지? 아 여기 갔네요. 어 이거? 아 근데 마나가 없어서 요... 딜이 아 내리반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어 저 뒤쪽으로 가면 그렇네요. 저기 가면 안 맞겠네요. 네 이거 캔슬이랑 나온 거 같네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이 플레이가 야, 이 게임을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나 이거 캔슬 안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라비도 반드시 본인도 캔슬 성공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네. 이거 얼마나 맞죠? 이 캔슬이네요. 여기 캔슬 됐어요. 자 이쪽은 아초가 많아가지고 라바스폰 남겨놓고 또 아이고 제 역할 해주네요. 야 이거는 이 날아온 이 플레이 한 방이 게임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또 저 그냥 같이 멀티 먹고 네. 반반 가자 이런 게임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 플레이 예술입니다. 반반은 안 되죠. 반반 안 되고 본인만 먹어야죠. 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게임 잘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욕 나오게 해야 네. 잘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선수 입에서 좀 욕 좀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주 굴이 좀 견제를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홀업까지 하면서 이러면 언데드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 맵은 또 여차하면은 슈레더 사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한 아초 한 네다섯 개 뽑고 라바스폰 한 개 소환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장전수 좀 꼬여요. 와, 라바톤 4기 옵니다. 아, 물론 금방 없어지긴 할 텐데. 네, 얼마 남았죠, 얘네들은? 시간이. 아, 예. 네, 슥슥슥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자, 구랑기도 잡혔고. 자,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나이트F. 너무 순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맵이 장재호 선수의 운영을 돌리기에는 또 최적화된 맵이거든요. 그렇죠, 예. 장재호 선수가. 제가... 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써봤을 때 네. 6레벨 궁극기 언데본진에 쓰면은 다른 무슨 궁극기가 안 부러울 만큼 맛있어요. 볼케이노가 또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 되게 넓 그런 약간 채널링 스킬 중에서 그 범위 잡고서 이제 딜 넣는 것 중에서 거의 제일 넓지 않나 싶거든요. 제일 넓고요. 좀 일명 안 쓰이는 궁극기들을 한번 버프를 해줬기 때문에 네.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15초 지속인가? 데미지가 2배 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더 좋죠? 아 좋죠 근데 네. 근데 이 스킬이 좀 마나를 좀 많이 잡아먹고 네네 쿨타임이 180초 아 쿨이 길구나 네, 네. 지금 업그레이드에서 180초인 궁극기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다들 버퍼 됐죠 블레드스톤 같은 것도 버프가 돼서 옛날 120초였나 했는데 절반도 죽었죠? 지금 120초죠? 180에서 아 지금이 120인가요? 네. 아 네네 180에서 120 되고 데미지 올려주고 마나 줄여줄까요? 마나는 안 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자, 일단 디보샤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스케이크도 버프가 됐었죠 옛날에. 네. 지금 13방 공격하면은 이제 열이 됩니다. 네, 13, 13, 15에서 13. 네. 도방이 줄었어요. 자, 계속해서 구를 뭔가 해보고 싶은데 예, 여기 근처에서 나이트F는 먹을 거 다 먹고요. 그냥 언더 입장에서는. 약간 견제를 하고 싶은데 결과는 내 멀티 쪽 오지 마 정도만 된 것 같아요. 네.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네, 나이트F 장전수 지금 세컨이 뭐가 나올 것인가. 중립인가요? 중립. 아니면은 일단 홀업을 눌렀어요. 네. 3티어. 네, 중립을 먼저 뽑을 것인가 아니면 로어 두 개 짓고 그다음에 할 것인가 선택이긴 합니다. 아니면 약간 원정 경험치 보 아 펜더네요. 펜더. 네, 원정 경험치 보너스로 약간 볼케이노 빨리 보기. 네, 5레벨까지 달려가는 것도 사실 가능하긴 네. 했었는데 네, 펜더까지. 왜냐면은 제 다 그 각오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놔야 돼가지고. 아 그렇죠. 멀티 먹은 언데드는 항상 그 경계해야죠. 네. 자 압박 들어가면서 사실 그냥 언데 본진까지 가기보다는 여기 근처 사연터를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번 밀고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아, 네. 지금 타워가 없네요. 타워가 없고 아, 그러네요. 예. 라바 스폰이 지금 소환이 돼 있잖아요. 라바 맞네요. 스폰부터 빨리 죽여야 돼요. 자, 칠링 딱 마침 그래도 홀업이 딱 완성됐어요. 아, 이거 좋은 타이밍에 완성이 딱 됐고요. 핀드입니다. 어이. 자, 오,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갔는데 자, 데스타이트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인시너레이트가 은근히 또 계속해서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하라타한테 말 동하다. 아, 근데 지금 힐보까지 썼어. 사 가면서 네. 일단은 아초 위주로 좀 잘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라운드 증식? 아, 이거 증식되면은 안 되는데 처음에 오, 멍풍 터져가요. 네, 증식되면서 저기 체력이 확실히 확 늘어나기 때문에 네, 뭐 만피가 되진 않습니다만 아하 안 죽을 것 같죠, 저 아초는? 네. 그래도 뭐 사실상 병력 교환한 걸로 치면은 뭐 그냥 반반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언데드가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아, 저도 왜냐면은 네, 팬더가 레벨업 해야 되나요 원래는? 이 타이밍에 리치 나오기 전에 네. 좀 주도권이랄까요? 잡혔어요? 잡혔네요. 전혀서 약간 지금의 리액션이 그냥 목이 좀 결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차 잡혀서 기분 나쁜 거 아닐까요? 아예 아차 하나 죽어가지고 아차 잡히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아 이 타이밍 괜찮아요. 아 괜찮나요? 네. 일단은 인상 쓰고 계신데요? 인상 쓰고 계신데요? 집중한 아 집중이 아 집중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따라와요. 자 이거 자 노바도 있기 때문에 네, 포바기 이거... 때문에 스틸 네네 언데드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언데드한테 우선권이 있는 네, 그냥 350 데미지가 직발로 그냥 꽂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큰 거 먹으려고 하면 조금 그냥 팬더한테 그렇죠. 너 집에 가 이건 내 거 잠깐만요. 포탈 없어. 데스타이트가 아 너무 신냈네요. 네, 아 이거 너무 그냥 지금 6레벨 저 친구만 잡았어도 됐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그 불마한테 쿠엘 나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불마 쿠엘 나오면은 내가 딜을 해야 된다. 나 지금 짱 쎄.
해서 들어가다가 허무하게 주는 경우 있거든요. 약간 무적 포션 아까워. 난 공탭으로 따로 채울 거야. 있어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죽은 것 같거든요. 아, 좀 치명적인 실수긴 했어요, 확실히. 제이멀티까지 준비하면서 장교수. 아, 게임 크게 봐요. 네, 맵에서 크게 네. 들어가고 있는데. 자, 확실히 너프가 됐지만 계속 맞추면은 지속은 돼요. 영웅한테 3초 지속이기 때문에 금방 풀리는 거 보세요. 진짜 네. 빨리 풀렸죠. 사실상 하나만 왔을 때는 너프가 아니죠. 네, 영웅이 오든 유닛이 오든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미지 들어가는 걸로 치면 너프라고 할 수 있지만 네르반 타워가 사실 데미지 때문에 쓰는 타워는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슬로우를 묻히는 게 또 중요한 영웅이어서 또 위치 또 기가 막히게 포지션 잘 잡고 자원 좀 회복을 좀 말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고일보다는 핀드 핀디스 구울 형태로 가는 건데 근데 가고일이 사실 좀 컨트롤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빈 선수의 좀 노련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팬더가 오레벨이 되냐 안 되냐가 아 이게 뭐죠? 결국 게임을 가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 안쪽 타워는 그래도 스피릿 타워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좀 귀찮게 합니다. 혼자 가가지고. 아, 저 지는 책도. 저 약간 이게 결국 멀티태스킹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레비 선수도 와 진짜 안 죽네요. 지금 에콜라이트 체력 재생하고 거기다가 이거 옵션 하나 갖다 두니까 든든하게 잘 버티는데요. 아, 이게 인시너레이트를 안 쓰기 때문이요. 장교 선수 아마 문해 관리 때문에 네. 이제 막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소환은 할 만하지 않을까요? 라바스폰. 네, 라바스폰은 그쵸 소환해야죠. 네네. 자, 지금 타워가 두 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번갈아 가면서 때려주면 네. 언덴 입장에서 문제는 이거거든요. 네. 팬더가 레벨 5가 되는 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본인 레벨도 많이 커가지고요. 4-3 레벨이거든요. 네, 더 많이 올려놓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대로 이제 서드 영웅까지 준비를 해서 근데 지금쯤 들어가도 괜찮아 보여요.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데드가 왜냐하면 나이트엘프가 제이멀티가 이제 안 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굴 프렌즈 근데 지금 딱 된 상황이라서요. 정말 딱 안성맞춤 정확한 타이밍 갖고 있습니다. 자, 핀드 들어가는 타이밍 6핀드 서드를 뭔가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나가시라든지 킹커라든지 마을이 아레벨 아이템 스텝까지 이러면 언데드로 하여금 컨을 하나 더 강요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디스트로이어가 또 결국에는 저 리주버네이션과 라바스폰을 지워줘야 되는 건데 네. 사일런스까지 지워주려면 디스의 개체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그발 원수가 보다 더 높은 상황 실제로 자. 만약에 이게 마지막 저 한 대인데요. 한 대인데 저거 한 대 방금 근데 1포를 뭐죠? 불전소를 넣었던 거야 뭐죠? 어쨌든 포토 가겠습니다. 아 저 로 하나 살아있는 거 저거 아직 어떻게 된 겁니다. 한 대만 톡! 자 근데 이거 그냥 밀 거 같지 않나 언니가? 자 왜 술구해 그래도? 그래도 힐스 한 장 있었으면 확실히 밀 거 같은데 네 힐스 한 장 있었으면 언니가 확실히 지금 세 보이긴 하고 지금 고마 나왔어요. 저거 안 깨다가지고 아 저거 좀 아쉽네요. 자 고마 나오면 구미 리주 드라이어 데이트 걸어줄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자, 쿨 한번 살리고 자, 곰이 결국 다 정리가 되고요. 핀드가 많이 살아남은 상황에서 드라가 힘을 못 쓸 거거든요. 네. 언데드의 마나 상황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아, 마부셔 있네요. 아, 마나 부셔 있어요. 결국 데모터가 없기 때문에 네. 코일을, 그 노바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아, 데몬이 있으면 데몬이라서 문제. 데코 패널이가 내용이 없다고 문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로어 깨지고 그래도 다 쌍보존. 보존 덕분에 살았는데 결국 여기 깨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언데드랑 동전 싸움하면 안 된다. 네. 동전 싸움이 돼요. 그래 비 선수가 굳이 가고일도 굉장히 멀티모크 가고일 좋지만 네. 가고일로 굳이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손에 좀 더 맞는 그런 빌드를 써가지고 또 좋은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결국 파일로드가 버프가 되긴 했지만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또는 안 된다 급으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힐스 한 장 사왔어요. 바로 쏴주고 그래도 하지만, 지금 멀티가 있고 네 강재호 선수의 루저 맵이고요. 이 맵은 네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자,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데사이트 부적 있어요 부적 먹고 좀 버티고요. 버틸 수 있나요 데사이트.
자, 우선 고비 다 정리가 되고. 자, 나일이 병력이 좀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 일단 루어 2개가 깨졌기 때문에요. 병력 네. 충원이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루어를 이제 본진에 짓긴 네. 했습니다만. 확실히 멀리 있긴 하거든요. 네. 자, 파이올로트도 많이 때려놨고요. 아, 9만원씩. 야, 이게 피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디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확실히 불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대사님 위험해요. 그렇죠. 아, 부졌네요. 자, 이러면은 힘 빠지죠. 이러면 네, 지금 못 살 다시 못 살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 게임 중간에 대나 한번 죽은 게 아 그러네요. 그 차이네요. 네, 이거 진짜 대나고 안 죽었으면은 언제든가 이렇게 안 됐을 것 네. 같은데요. 결국에는 팬더와 그 타이로드의 레벨도 지금 처음 안 떴을 거고요. 네. 그만큼 언데드 병력도 두 기 정도 더 나오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3레벨짜리 네. 7기 때문에 사실 일단 힐트 두 장이거든요. 네, 힐트 두 장, 병력 두 기. 진짜 아슬아슬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배나를 살리긴 살렸고 다 샀습니다. 하지만 마나가 없거든요, 대사님. 네. 아, 마포 있네요. 힐트 사왔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현석 다시 그냥 이긴 건가 했는데 자, 근데 팬도 5레벨. 제가 아까 팬도 5레벨 때문에 얘기 나눈다 했는데 팬도 5레벨 됐거든요. 힐트 바로 빠졌고. 자, 곰이 또 앞에도 또 바로 맞아주고 있고요. 팬더만 아직 많고요. 결국은 언데드도 네. 영웅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영웅 노려보자. 네, 영웅을 한번. 좀 때려서 보내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디스가 많긴 한데 디스가 근데 사실 곰 때려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안 빠지나요, 결국? 자, 안 빠지네요. 자, 다음 볼에 다 터져요. 다 터져요. 이쁘게, 이쁘게! 우와! 삼각지대였네, 방금. 네, 제대로 그냥 터져버렸고. 이야, 지금 오비 3개가 한번 터진 거 너무 치명적인데요, 이것도? 네, 물론 하나가 마나 툭 떨어지긴 했었지만 작년에서 이거 계속 약간 낚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수리하면서 깨짓듯 안 깨짓듯 깨짓듯 안 깨짓듯 하는 약간 이런 그 주다리기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거. 자, 하지만 이번 깨지나요? 자, 노바로 다 잡았고. 자, 이제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데드가 네, 작년에서 근데 이런 거 안 돌려보내주거든요, 자. 네, 완전 테러 막았고. 자, 어떡하나, 이거 지금 제플린을 사야 되나? 자, 제플린을 사기에는 히포가 있는데요? 네, 히포가 네? 히포가 눈 지금 제대로 크게 뜨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자, 드라가 다섯 개에요. 하지만 정면 돌파 파고들어서 나 오늘리 있다. 여기까지 잘 도망갔어요. 호에 아, 혹시 오늘 리스킨가요? 트립 다시 던졌고요. 네. 자, 디스 하나 정도 주고 빠지는 거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아, 이 정도면은 괜찮게 빠졌네요. 이 정도면 진짜 잘 빠졌다. 포일? 것 같은데요. 난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다. 노바가 있다면 어떻게 모르겠는데. 자, 아, 다음 코일이 코일! 아이고! 불킬. 아, 저는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네. 언데드 선수의 멘탈이 좀 대단한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언데드 할 때 코일 던지면은 코일킬 나면은 진짜 약간 인상 엄청 찌푸려지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봤는데 제가 다른 선수들 봐도 언더데드들은 이게 뭔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막 일기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테일라이팅 하나만 튕겼을 때 어떤가요? 체라 튕겼을 때 바로 음 나오죠. 아, 그렇죠. 예, 아주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스킬아. 네, 예, 바로 그냥 저는 지금 파이올로드에게 완전 제대로 찰떡인 그런 아이템 나왔었습니다. 네. 노베이스. 그리고 지금 팬더가 2배전 하나 찍어놨는데 2배전 아이템하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좀 바꿔야겠죠. 플레이어의 네.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암마나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언데드가 그래도 좀 마나 정비가 조금은 덜 됐거든요. 이제 영웅 까기가 5레벨에서 한번 까보려고 하는데 아, 눈부가 들고 있죠. 생겨버렸습니다. 네. 아이포로 있기 때문에 언데드의 교전 약간 컨트롤의 난이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요. 네, 지금 5레벨이기 때문에 아니, 그 팬더가 5레벨 돼 있고 곧 이제 파이올로드도 5레벨이 될 거고요. 팬더만 5레벨 되면은 다운 구도가 언데드가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자, 손 돌렸고. 그래서 언데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팬더 5 되기 전에가 타이밍이었고, 강준호는 팬더 5를 찍을 수 있냐 없냐가 이 게임의 관건이었는데 결국 찍어버렸죠. 자, 옵시 위주로. 아, 확실히 유지력을 건드려주는 네. 강준호의 좋은 플레이. 더 많아 다 썼기 때문에 쓸 만큼 쓰고 이제 구조 갔다가 텔포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요. 네. 디스 클라우드 아까 진작에 업그레이드했었는데 이제 터져 좀 어느 정도 처리했어요. 네, 여유가 없었죠 언데드가 꽉꽉 채우느라고. 자, 대사이크 포탈. 그래도 아무 포탈 터졌어요. 자, 오미. 마지막 창이. 드라는 독창을 남기고.
있기에 나이트엘프가 만약에 본진자원밖에 없었다 하면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 건데 멀티 하나 더 핍니다 한시에. 그러니까 넷이 멀티를 아직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타이밍에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쓸모 없죠. 머리스 없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실상 단일 타겟으로 뭔가 무서운 거는 뭐 솔버너 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전혀 필요가 없는 아이템. 디스가 3개이기 때문에 솔버너도 사실 아 디스펠이 되죠? 네,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아 탈론까지 준비됩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나엘 입장에서는 디스가 좀 부담되는 건데 디스 정리하고 나면은 보통 0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데드가 물론 이제 사냥터 가져가면서 돈 벌고 아이템 벌고 좋지만 경험치가 지금 무수모라는 게 좀 아쉬워요. 저 오래비기 때문에. 네. 서드원까지 있었으면은 지금 딱 경험치를 잘 논아 먹으면서 5레벨에 가까워지고 있었을 텐데 확실히 그 3레벨 영웅 한번 죽은 게 레비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뭐 힐스 두 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서드, 나가시나 뭐 틴커 이런 애들이 나와주면서 좀 도와줄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라비 선수의 약간 좀 그 개인의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자 우선 그 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노바 잘 들어왔어요. 그 탈론 쪽에 네. 아이템은 FN 좋은 아이템 나와주긴 자 대나가 좀 많이 튀어나가 잘. 내 아이템을 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아이템 뭐였죠? FN이었습니다. FN 팬더한테 맛있겠네요. 그래도 팬더도 꽉 찬데요? 서클릿을 그냥 네. 서클릿 3레벨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서클릿 약간 본인의 그 위상이 올라갔는데 네. 파괴당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라비 선수가 물론 이제 멀티를 잘한다는 강점이 확실한 선수였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은 약간 소위 약간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비교군이 120의 피라는 초 S급 선수들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그들에 비해서 컨트롤이 아쉽다 뭐 아쉽다라고 해서 많이 아쉽다 이렇게 느껴요. 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아까 그 실수 아니었으면은 지금 장재호 선수랑 이 큰 맵에서 그렇죠. 충분히 이길만 했다 사실 그렇죠. 이겼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이겼을 것 같아요. 장재호 선수의 또 주특기 맵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지금 보시면 또 멀티가 사정없이 펼쳐지고 있죠. 자, 뭐 로라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아마 파이로드가 6레벨이 되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거예요. 네. 마을이 플레이어 그래도 언데드가 교전을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이란 마지막 기회거든요. 네. 자, 옵시가 좀 많은데 자, 옵시를 좀 약간 잘 지키기 힘든 것 같고요. 물에 너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 라바스폰이 확실히 빨리 없어져야 돼요. 자, 그 더 띄우고 하지만 탈론이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자 힐스 밴더 6레벨 아 밴더 별제 이러면은 영웅을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영웅을 갑자기 나이트가 리치 엄청난 데미지에 3영웅이 추가로 생긴 거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데미지 엄청나거든요. 아 지지 이렇게 해서 창재호 선수가 1대1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